그래, 왜? 저기. 왜? 자. 장명호 아, 제가 원래 좀, 저희가 좀 착한 거, 이, 아이, 착해가지고. 빨리, 고기 배고파. 고기 배고파. 오케이, 순대 오케이, 맛있는 거. 오케이. 순대 나한테 맛있는 거. 빨리 거래를 받아. 아니, 난 지금 없어요. 없어, 없어. 살짝 거래를 옵션이 받아. 닫혔네. 거래를 받아. 그 뭐냐? 지금 짱구 빼고는 다 돌아가게. 살짝. 저 지금 많이 졸린데. 졸려도 안 되지. 슬슬. 아가님! 어디지? 여보세요? 아가님, 다 끝났어요! 열심히 했네. 게리. 시방, 지금 고기 뭐 하자는 거죠? 고기를 죽겠다는 거 말겠다는 겨? 죽겠다는 겨? 빨리 줘. 얼마죠? 고기 10마리 맞네. 자, 2등 상급 5만 원 드리겠습니다. 왜, 1등은 1,000원이었어. 2등 5만 원이 이득이네. 어? 2등, 어? 2등 5만 원이면 2등이네. 어? 아, 몇배뛴 그렇게 거예요, 까는 지금? 줄 1,000원에서 50배 뛴 거예요? 야, 많이 뛰었네, 이거. 그건 안 되겠구만. 수고요. 수고요.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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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령아. 지금 낚시 10마리 해서 졌나? 아, 지금 못 캐서 지금 낚시캐러 왔거든요? 지금 10마리 해야 되네. 지금 여기, 혹에, 호피 없는 사람 여기서 못 얻는 거예요? 그런 거 같아. 아, 보호지역이 아니라서 그렇구나. 저 우든세븐님은 여기 뭐냐 마크에이지 건축가라서 그게 있었던 것 같아. 일단은 저 우든세븐님 이 마크에이지 이거 자유시장 만들 때 개발자라고 들었어. 아버님 10명 벌써 이렇게 다 캐신 거예요? 일단 아버님 짱구 어딨어? 실패. 짱구 오피 빼놓고 짱구도 오피가 있었는지 몰랐나 봐. 그 뭐냐 왜 이분이 그런 짓을 할 분은 아니고요. 이분이 그 여기 개발진이에요. 근데 이분이 여기 신청해서 된 거거든요. 일로 와. 오케이. 여기 앞에 봐. 앞에 봐. 일안 쳐봐요, 일 안. 제가 오케이. 풀었어요. 됐지? 오케이, 됐네. 뭐 이분이 사장님 이따가 악용하시는 분은 타고 가세요. 아니니까. 원래 모사랑 같은 건축팀이라 악용은 절대 안 하시는 가야겠다. 분입니다. 그 뭐냐 지금 진짜 여기 잘까요? 밖에서 고기 10마리 키우죠. 지금 여기 보호지역에 안 캐지거든. 보호지역에 안 캐지니까 지금 저 밖에서 집 근처에서 낚시를 한 다음에 오도록 하자. 아버님,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일단 저 나오시면, 저 따라 나오시면 됩니다. 입구 어디 쪽에서 만나도록 하죠. 입구 쪽. 네. 오늘 건축물이 굉장히 많이 아직 안 됐어. 건축물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 다들 이게 제가 아까부터 계속 생각했는데, 이 밑을 땅을 잃을까 하는 생각으로 계속 땅 팠는데, 지금 바로 여 밑에까지, 지하로 지금 길을 이어놨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 지금 따라와 보시면, 네, 여기 밑에, 밑에. 보면 저기 문으로, 다락문으로 지금 돼 있는 곳인데, 오케이, 비밀로 비밀 이거 걸려. 네, 지금 이거 아무도 들키면 안 돼서 지금 다 나간 후에 말했는데, 이게 저희 집그 광산이랑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오케이, 일단 비밀로 하고 있게. 네. 아무한테도 걸리면 안 돼. 이거 통화방 있을 때 절대로 누설하면 안 되는 부분이야. 네. 오케이, 알겠네. 나 괜히 배 타고 와. 일단은 우리 밖에서 그 낚시를 해야 되거든. 내가 일단 해야 되겠네, 내가 오피야. 저 밖에서 해야 될 거야. 저 근처의 섬에서 한번 해보게. 저 근처 섬에서는 괜찮을 테니까. 나는 아직 이거 해야 되니까. 10마리에서 우리가 4등 되면 상금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중령왕을 불러보자. 야, 시베! 이런, 시베. 참, 타이밍 보소. 좋아. 뭐하나? 병장, 뭐하나? 예, 지금 가가지고 보트 많이 챙기려고 하고 있어요. 보트 많이 만들어 놓으려고. 오케이. 예. 챙겨 놓고, 성문 만들어 놔야지. 예. 화제! 이런. 이런 젠장. 저기요.
좋아!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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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여러분들 추천이 필요해. 추천 좀 눌러줘. 어, 이 자식이 지금? 아니, 갔다 와. 어, 그래, 수고해. 예. 왕은 여기서 퀘스트 수행하고 있을 테니까. 네. 열말 해야 되거든. 어, 역시 왕이라서 그런지 내가, 어? 낚시 실력이 장난이 아니야. 역시 낚시왕. 좋아. 어, 좋아, 좋아. 네 마리째. 낚시하기 굉장히 쉬운 거였네. 아, 다섯 마리. 아, 여섯 마리. 일곱 마리가 입질이 안 오네. 와. 완마 새끼야. 이 새끼가? 완마! 이 새끼. 고래가 잡힐라나? 고래다. 야, 오징어 보소. 저 오징어를 잡고 싶다. 아, 거참. 에이, 거참. 이씨발. 오오오오오. 아, 두 마리 남았네. 어휴, 소소리가. 아, 이 시벨놈. 겁나게 앉아, 비매. 잡히소. 고기님. 두 마리면 됩니다. 두 마리면 됩니다, 고기님. 제발 잡혀주세요. 아, 이런 시브랄 고기. 아, 시브랄 고정키. 수박씨랑 수박씨 들고 왔어요. 어? 지금 거기에요? 이런 시브랄 고기. 아, 이 시브랄. 좋아. 좋아, 입질 온다. 풍덩. 오, 예. 어? 먹었나? 나나나. 어디에요? 계속 키는데 키를 봐요. 여보세요. 중녀, 중녀, 중녀 열로 불러봐. 키워 올게요. 중녀, 중녀. 네. 너 3등이야 이제. 저 지금 이렇게 해서 들고 가려고 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개리. 은행 가면 돼. 은행 가면 돼요? 어. 중앙시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야, 3등이 상등이 굉장히 적어. 아, 빨리 진짜요? 가. 어, 빨리 가. 4등은 누구예요, 지금? 4등은 모르겠어. 내가 1등 했거든, 지금. 1등에서 지금 200만원 받았어. 200만원이요? 어. 2등 지금 100만원 받고. 지금 3등 너는 한 50만원? 이렇게. 네. 이 1등이랑 4등이랑 액수가 굉장히 크다고 들었거든. 그치? 캐리 맞지? 아, 그럼요. 예. 좀 많이 주세요. 3등 상금. 3등 상금 드리겠습니다. 한전으로 높아라, 제발. 15만원입니다. 야, 이 시브랄놈 아까 5만원 했는데 3배밖에 안 뛰었어. 시브랄놈. 저기요. 중려가. 네. 15만원이라도 5만원 올리는데요, 얘? 지금 받지 마! 아, 주세요! 저기요. 뭐, 나 오늘 지금 뭐 밀당하자니. 저기요, 3등 상금 왜 이렇게 적어요? 저 물고기 파는 게 더 많이 받잖아. 3등 상금 왜 이렇게 적어요? 야, 그니까. 물고기 가격은 별로 안 돼, 이거. 물고기 이거 하지 마. 사기꾼이야, 걔리. 이벤트 같은 거 다음에 하면 하지 말아야겠죠. 아, 하지 마! 아니, 때려쳐! 뭐요? 지금 구해왔더니 지금? 뭐, 지금 나 따지는 겨? 아니, 아니요, 너. 아니요. 너 아니에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여기로 오시면 돼요, 여기로. 피미님이에요? 어? 잘못 왔다. 네. 놀래라. 아니구나. 아, 아니, 근데 아까 왜 부르신 이유가? 어? 아니, 예, 얘한테 빨리 3등 응? 하라고. 빨리! 어? 쭉 달리시면 돼요. 너, 어, 중력을 했어? 아니, 잠깐만요. 얘, 얘가. 여기. 이렇게 올렸어. 아, 15만원 감사합니다. 중력아. 네. 1등이 1,000원이었고, 2등이 5만원이었고, 3등이 15만원이야. 그럼 난 4등이 더 크겠지? 어서오세요.
자, 이렇게 4등은 1등이나 4등은 굉장히 크다 들었어. 받아가세요. 아, 야, 시브랄로마. 야, 500원이잖아. 아, 잘못 올렸네요. 죄송합니다. 어, 야, 깜짝 놀랐네. 나 진짜 그건 줄 알았어. 아, 죄송합니다. 잘못 올렸네요. 너 오후 10원이라면 죽여버린다. 아, 아닙니다. 제가 여기 한 장이요. 야! 아니지, 아, 그건! 사장님, 내가 이런 장사. 아, 장사 한두 번 해보나, 이 아저씨가! 아니, 사장님도 참. 아, 장사 한두 번 해보나, 이 아저씨가 지금. 아, 사장님, 아, 너 한, 두 장 더? 두 장 더? 네. 아, 1등이, 3등이 15만원인데. 알았어, 어? 아, 일단 기분이다, 두 장 더. 자, 일단 기분이다, 두 장 더. 아, 기분이다, 두 장 더 해서 70? 원래 50만원이었잖아요. 두 장 더 올리면 70 아닌가. 아유, 안 돼, 안 돼. 혼나, 혼나. 혼나, 혼나. 신한테 혼나. 아이, 좋아, 좋아, 오케이. 아, 중명아, 50만원 받았다. 너 일로와. 아. 야, 어딨어. 야. 신아! 야! 신난다! 아버님 어떻게 알았어요? 야, 아니, 나랑 통화하고 있었는데, 머싸가 1등을 한겨. 네. 그, 천운을 받아간겨. 그래서 게리가 한 말이, 1등이나 4등은 크다고 했지. 뭐, 이러는겨, 액수가. 시발놈이. 그, 내가, 양배추한테, 야, 1등 200만원 받았어. 2등 150만원이라고, 고기 10개. 아, 신이 나 계속 때려. 야, 그 뭐냐, 양배추한테, 야, 너, 기계 파손해서 그래. 무슨 기계, 아, 맞다. 너 방금 파손했잖아. 야, 내가 양배추한테 고기 10개 150만원 받았어. 100만원인가? 100만원 받았어, 100만원. 아니, 저희 나라 거짓했어요. 왜? 저희 돈 들고 있던 사람이 해적한테 다 죽었어. 진짜? 예. 네. 얼마 있었는데? 110만원인가 있었는데, 우리 돌 캐러 갔었거, 돌 사러 갔었거든요? 어. 네, 죽었다고. 아이, 너네 안 되겠네. 역시 해적이었어. 해적은 해적. 해적도 이제, 끝났어. 지금 막 침략 가능해, 다시. 돌아갈 때 조심해. 아, 네, 뭐, 그래야 할 것 같네요. 아, 뭐, 저는 일단 뭐, 어떤 이 막을 수 있는 그런 왕이니까. 하하하. 네, 수고해. 예? 좋아. 판다! 네. 충신이야, 충신. 아유. 아주 잘했네, 이거. 이거 아주 편해. 이거 하면 해적한테 좀 그런 것도 없어서. 어, 야, 우리나라는 해적으로 안전 국가네. 어, 아주 좋아, 이런 거. 끝내주는구만. 일단은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왔어, 지금. 사기도 조금 쳤거든, 양배추 국가에. 우리 사기왕이 있어. 사기를 잘 치지. 우리나라, 어? 발전하는 게 나의 사기 실력 아닌가? 어? 어? 이 말발이 좋아야 돼, 사람은. 특별한 입 터는 능력이 있네. 그래, 그걸로 지금 사고 잡았지, 배추를. 좋아, 좋아. 아, 근데 겁나게 멀긴 하다. 근데 안전하게 이거 무역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 근데 이거 반대로 애들이 이걸 알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할 거야, 우리 국가가. 네,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그 몰래 다 안 들키게 이용해서. 하지만 괜찮아. 걸리게 된다면 용암만 뿌려놓으면 돼. 여보세요? 어. 네. 아, 저 그 왕국에 놀러 가고 싶어서 견학 이거 신청서 쓰러 왔거든요. 어, 놀러 오시면 네. 저희가 죽여드려요. 아, 예, 괜찮아요. 그냥 어느 정도 왕국이 됐는지 궁금해서. 아, 궁금하다고요? 예. 그럼 서로 맞교환? 너네 서로 보고 어느 우리 정도 보고 됐는지? 어. 오케이. 네 보고 우리 보고? 오케이. 먼저 아버님 오실래요? 아니, 너네 먼저 잠깐 보고. 그럼 너네부터 너 TP로 서로 보자고 하자. 신한테 말해 봐. 신이요? 신 불러 봐. 오케이. 그렇지. 좀 있으면 올 것 같아요. 좋아. 여기 마중 나가 있구만. 아주 좋아. 가자. 신님. 신님이 안 와요. 그리고 여기 판다 전에 여기 계단으로 좀 바꿔주겠나? 네네네. 그 계단이 좀 편하겠어. 우리 아버님. 어. 아이고, 은행을 어떻게 하죠?
왜요? 은행이 왜? 근데 이 시브롤론들이 돈을 사기로 바꿔줬어. 이 K 같은 위조 지폐? 게리 좀 초대해줘. 이 시벌놈 나쁜 놈 게리. 게리 왜? 은행을 박살내버리죠. 은행을 왜 부시게? 야 게리, 님 너 왜 위조 지폐 줬어? 예? 왜 위조 지폐 줬어? 야 언제요? 아니 저 안 되겠네요 저거. 언제랬잖아. 맞아, 여기선 거기 중앙시장에서는 은행이 왕이에요. 은행이 왕이야. 너가 잘못했네. 나. 아니 은행 부수면 안 돼요 우리 같이? 싫어. 내가 왜? 아, 은행 부수고 싶어요. 싫어 싫어. 야. 예? 내 100만 어디 갔지? 아 원래 제돈? 아까 100만 없었지? 제 돈? 지금 현재 토탈 돈을 계산해 보면 그 신이 전화를 안 받아요. 자 이렇네요. 저희 나라 재산 얼만데요? 아예 비밀이지. 알고 싶나? 비밀이야. 아 우리 시민분들 추천 좀 부탁드리네. 추천 좀 예. 눌러줘야지. 아직 추천이 이게 뭔가. 우리 맞아요. 시민분들이 추천을 눌러주면 나라가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하며 방송이 발전하겠지. 그래 그렇지. 추천을 눌러줘야지. 일단 양배추 국가 보고 싶지 않나? 양배추 국가 한번 맡겨놓으러 한번 보려고 하는데 양배추 국가 어느 정도 완성됐는지 궁금하지 않나 지금? 그래. 시작도 안 했는데. 시작도 안 했어. 교환 안 해. 아 왜요? 뭐 아무것도 안 했지만 내가 손해지. 응? 에? 내가 손해잖아 그럼. 엄청난 손해. 에이, 아니 저희도 어느 정도는 완성이 돼가고 있죠. 그래? 네. 너네 뭐 산맥이었잖아. 신님이 왔어. 신님이 지금 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신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아, 그러게 왜 신이 안 오지? 신이 왜 안 오지? 신이 뭐 제대로 안 하네. 신? 어? 아니야. 이거 뭐예요? 예, 신장. 신님. 예. 지금 제가 잠깐 배추 국가랑. 마피아는 예. 서로 한 번씩만 보려고 하는데 살짝만 서로 TP 한 번씩만 해줄 수 있나요? 아 왕국을 보시겠다고요? 네 서로 왕국을 살짝씩 공유하는 거 같은데 제가 먼저 아버님 쪽으로 갈게요. 알겠습니다. 자 잠시만 보세요. 잠깐 동안 한 다음에 바로 돌려보내주세요. 네. 한 아. 30초 동안만 봐. 30초 동안요? 어. 뭐 이렇게 크게 했대? 어? 지금 땅 더 넓히고 있어. 아유 평지화하고 있네요. 원래 우리 첫날에 평지시켰어. 아 진짜요? 우리 국가 1등급이라 거의 평지였거든. 아 부럽다. 오케이 너네 일단 돌려보내주세요 배추. 네. 그러면 악어왕님을 배추왕 국가 쪽으로. 네. 일단 배추 쪽 도메인 찍고 스크린샷으로. F3 금지인데 저기요? 뭐요? 그러시면 안 되네요. 아야 알겠습니다 그럼. 예 지우셔야 돼요. 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금지라고 예, 하시면. 예. 아 그러면 조금만 볼게요. 대신 좀 더 보도록. 예 알겠습니다. 참고도 내 마음대로 꺼내쓰고. 아 안 되죠 그거는. 예. 아 근데 이거 제대로 안 보이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요? 이거 저희 아직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이게 지금 성벽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거 아, 성만 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서 아, 야 쫀다. 이 성벽이 되게 퀄리티가 있네. 저기 나중에 다리. 나중에 벽 만들면 이거 장난 아니겠다. 저게 다리요. 저기 근데 산 안 깎고 그냥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 오. 저 아침으로 좀 바꿔 주실래요, 잠깐? 안 보이는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냥 찌끄레기네 그냥 아직. 니네보다 날걸? 뭐야 이게 아무것도 안 돼있네. 아무것도 안 돼있네 이거. 벗어. 에이 뭔가 돼있는 줄 알았네 내가. 어 선물로 이 크리퍼 해드릴게요. 아. 헐 크리퍼 터졌어. 아예 이건 전쟁 선풍가요 이거? 아예 너. 아 여기 산 깎아드린 거 아닌가요? 저희 산 안 깎고 하기로 했는데. 아 그래요? 이거 다시 채워드릴까요 제가? 저희 자연 건축이거든요? 예, 제가 다시 하려는데, 안 되네요, 이거. 이걸 어떻게 해? 예, 뭐, 그럼 손해배상 제가 청구하겠습니다. 예, 100만원 주세요. 싫어요. 지금, 방금 그걸로
예. 예. 50만원. 여기요. 저 양심이 있어가지고. 아, 씨발놈. 아, 왜 접으시게요? 그러면 안 되죠. 아니, 10만원 더 줄게. 아싸. 쓰라. 렉 걸렸나? 야, 10만원 올라가 있어? 네, 올라가 있어요. 렉 걸렸나 보네. 오케이. 그럼 방금 우리나라에서 얼마가 없어졌지? 참고로 여기는 저희 왕국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니네 저희 왕국 지하에 있어요. 지하 왕국이요? 그거 보여줘야지, 십종키야. 에이. 그건 나중에 공개한다고? 예. 우리 국가는 보고? 시브랄놈이네, 시브랄놈. 여기 지하 국가 찾기 어려워요. 헐, 양아치. 자, 머싸 국가 좀 초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야, 얘도 쫀다. 갈까요? 오케이, 여기까지 나갈게요. 야, 크리퍼로 해놨다, 근데. 네. 머싸 국가. 호스트 분이 초대해주셔야 되는데. 머싸 국가. 중간 점검식으로 하나씩 볼게요. 알겠습니다. 머싸형님. 여보세요. 어, 지금 중간 점검으로 조금씩 보고 있는데, 머싸형님 쪽 가도 되겠습니까? 우리 집이요? 어, 지하는 안 가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와 보십시오. 네, 머싸왕국 좀 가주실래요? 네. 배용 좀 갈게요. 여긴가요? 어, 여기 또 야, 여기 지하 공개 안 하기로 했는데, 지하에서 해주면 어떡해. 그러니까, 좀 멍청한 것 같아요, 신이. 위에서 빨리 해주세요. 위에 보고 있을게. 네. 뭔 소리야, 방금? 뭐지? 뭐야? 뭐야? SI. SF 스릴러 같은 느낌 뭔지? 동규의 SF 스릴러! 데스 아일랜드. 여기는 데스 아일랜드. 이곳은 아, 데스 아일랜드. 아, 여기가 머싸 왕국이네요, 여러분들. 머싸 왕국은 사탕수수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곳은 데스 아일랜드. 네, 머싸 왕국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예, 머싸 왕국 3일 동안 이거밖에 안 해놨어요. 화면이 바다지요. 예, 심해, 털릴만 하겠다. 졸라 털리겠다, 진짜. 어머니, 우리는 잘 털리게 생겼다. 우리 지하만 했어요, 지하만. 야, 레알, 지하, 야, 성벽이 왜 중요한 줄 알았마? 상상수수로 성벽 쳤잖아요, 지금. 아, 성벽이야, 이거? 아, 이거 재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벽이에요? 성벽이에요, 예, 이거. 저 사탕수수는 TNT로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넘어갈 수 없잖아, 봐봐. 아, 이거, 어, 이거. 야, 일로 와봐, 이리 뒤 봐봐, 뒤. 어. 봐봐요, 봐봐요. 어. 못 넘어가. 이게, 아짜! 못 넘어가, 못 넘어가, 못 넘어가. 으쌰! 아, 야, 결계인가. 결계인가, 결계인가. 아, 씨발, 어? 아, 결계. 어, 아, 아, 야, 안 되네. 어때요, 어머니? 며칠 넘어왔는데요, 시벨롬. 시베롬. 어? 아, 야, 안마. 예, 네, 그럼 매주 국가 있고, 중력 국가 해주세요. 중력 국가, 아, 중력 왕 좀 초대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근데 왜 이따 보이? 어? 아니, 괜찮아요? 것 같아. 아, 중력님께 짜리 기대돼. 엄청 많아. 중력 국가. 네! 지금 중간 점검을 하나씩 왕국 조금씩 보고 있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네, 와도 돼요. 예, 두 명이한테 해주세요. 예, 설마 겸손한 거겠지, 쓰레기라니. 아, 여긴 아니잖아. 얘 왜 여기야? 얘 왜 여기냐? 너 왜 여기서 뭐해? 나도 가볼래. 어? 아, 저희 저한테 온 거예요. 저 지금 돈 받고 왔어요. 대사야에서. 빨리 가라. 가자. 시민한테 TP해, 신님. 예, 알겠습니다. 저희 중력 시민. 아, 근데 나는 님들은 국가 못 봤는데 왜 우리나라 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어, 방송이잖아, 이 십중기야. 나도 여기도 어디예요? 여기요. 원래 처음이 중요해요. 저 살려주세요. 우리 지하 통과하셨는데? 절로 돌아가시면 돼요, 형님. 여기 어디야? 저희 신이 위에서 해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아, 여기로 올라가시면 돼요. 여기 바로 골이 있어요. 아, 여기 있어요. 네, 올라가시면 돼요. 뭐야, 아, 이거. 강나라의 왕들을 지금 지하에다가. 야, 얘 장난 아닌데? 이 사람들 쩌는데요, 근둥이? 이 사람들이 쩌는데? 근성킹이네. 세계적으로 해야죠, 일은. 와, 얘들. 이거 지하 동굴을 혼자서. 와, 중력 국가는 여러분들 노동 국가입니다, 여러분들. 예, 네, 님들 야, 노동만 해요. 네, 노동 국가입니다, 여러분들. 이것 좀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의 피와 땀이 흘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중력이 잘못했네. 아버님, 지금 300 걸음 더 가야 해요. 이 사람들요? 지금 허리가 굽었답니다, 여러분들. 허리가 굽었어요, 아주. 어, 1980년대를 보는 것 같네요. 1980년대는 남자 키가 140, 130이 됐죠. 이런 굴에서 맨날 생활하다 보니까. 네? 진짜로 작아, 옛날 사람들. 오케이. 키 되게 작았대.
군에서 너... 군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디가 끝나요? 지금 이거 뭐죠? 지금 400몇 가지 가야 해요. 일제강점기 때 금캐라고 막 그 한국 사람들 이런 굴에다가 넣고 금캐라고 했다는데. 게이 아니 게이네 충렬이 잘못했네. 여기 아무것도 근데... 아무것도 없네요. 아이 나침반 드세요 신이. 나침반 껌이에요. 껌인가 보네 질겅질겅. 뭐 여기가 아닌 것 같아 아버님. 나도 길을 못 찾겠어. 뭐? 지금 왕을 지금. 코코아. 뭐야 이거. 코코아 코코아. 뭐야? 너 멀리 위로 올라가서 저희 TP 해주시면 안 돼요? 여기 딱 했더니 다이아 있다? 안 돼, 아, 우리 자원이야, 건들지 마!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자원, 니 자원이 어딨어? 볼래? 여기 키면 다이아 있다? 거짓말. 없네? 내가 돈 뿌려야지? 로또 하세요, 어머니. 내가 10배 조약절 뿌려줄게. 어, 잠깐, 돈 뿌렸어. 아싸, 돈 뿌렸어, 10배. 미친놈. 돈 1,000원 가지고. 아이, 씨발 놈, 1,000원이야. 1,000원 없어갖고 고생을 해봐야지. 어, 야, 성벽 쌓았네. 야, TNT 안 하면 성벽이 부셔질 것 같아. 네. 우리 2차로 이렇게 할 거거든요. 자, 중력나라는 현재 이 정도 건축이 되어 있네요. 아, 형님. 스케일이 장난 아닌데요? 스케일이? 너무 커요, 여기. 엄청 커요, 이거. 이, 뭐, 혹시 월마리아라고 아십니까? 아니요, 몰라요. 월마리아 아니에요? 그렇구나. 월마리아. 빡대가리. 에이, 건축은 별로네? 네, 건축은 별로입니다. 건축으로 별로네? 우리 돈을 위해서 일단 하고 있어. 야, 농사의 나라인데 지금 농산물이 다 1,000원, 5,000원이죠, 지금 한 세세? 예, 당근 한 세세 1,000원이죠? 지금 돈 얼마, 지금 농사 하나하나 이렇게 돈을 힘들게 벌면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농사에 낮추다 했는데 농산물 지금 1,000원이죠? 지금 농산물 혹시 1,000원에 진짜로 팔고 있어요? 아니요, 올렸습니다. 가요, 올렸어요? 예, 예. 어, 역시 잘했네요. 그거 올리라고 제안하려 했거든요. 아따, 님들 그거 알아요? 고기 두 마리에 만 원임. 알레알? 어? 잠깐만. 고기 두 마리 만 원이면 그럼 동물 2,000마리 있는 나라는 뭐임? 아, 동물 말고 물고기. 물고기. 아, 봤어. 물고기 두 마리에 만 원이에요. 아, 여기 모프 스포너예요, 혹시? 아니요, 우리 견갑탑에 위 지하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아, 이게 탑이구나. 모프 스포너 네. 만들면 안 돼. 우리, 이게 성 크기가, 한 800, 900이거든요. 정말, 정말 살기도 좋은 도시네요. 아니, 네. 이거 봐봐요. 이 나라는, 어디서 누가 침입해도 모를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네, 너무 넓어서 어디서 누가 침입해도 모를 것 같아요. 아군이. 네. 나중에 이런 나라 소통합니다. 핑맨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 잘 봐. 잘 봐. 야, 핑맨이 있어, 여기. 뭐야, 얘. 야, 잘 보세요. 여기에서 만약 적들이 나타났어. 우와! 하고 여기로 다 모이겠지? 그럼 뒤에서 네. 갑자기 나타나요. 그럼 절로 우와! 하고 가는데 엄청 오래 걸려. 아니야, 우리 이걸 탑 더 높게 쌓을 거야. 자, 그렇게 중량나라는 멸망하였다. 아니, 우리나라가 제일 살기 좋지 않습니까? 전세계 바다고. 아니, 저도 보고 싶어요, 나라. 네, 저희 나라 일단 할게요. F3 누르시면 안 됩니다. 네. 자, 네, 신이 걸로 가주세요. 아니, 네. 저희 나라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저희 나라요? 아니, 제가 평가하기에는 여태까지 나라 중에 머사나라보다 네. 안 좋은 것 같아요. 헐. 제 나라는 왜요? 제 나라랑 왜 비교하지? 그래도 강력한 아니 아니다 머사나라가 더 안 좋다. 쓰레기야 머사나라. 왜? 머사나라 처음 그대로야. 아니에요 지금 성벽도 섰잖아. 머사나라 성벽이 사탕수수야. 그 TNT로 터쳐야지 간대. 아광님. 미신님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야 나한테 보내지 마요. 이제 용암에 왜 미인이 지금 뭐 하고 있었어? 아 여기 안 돼. 나한테 보내지 마. 여기 지금 야놈 보고 있었어. 헐. 님 안녕하세요. 헐 몰래 이상한 거 보고 있었어. 지금 숨겨진 데가 있네. 딱 봐도 지금 열로 TP 하시면 안 되는데 TP 했어요 혹시 신님? 아 예? 네,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보상해줘요. 이거 보상해달래. 지금 바닥 하지 말라고 봤어. 했는데 나의 인건보호를 나의 프라이버시를. 아 지금 미 야동 보고 있네 이거. 여기다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내가 여기서 혼자 뭘 하고 혼자로 지금 열심히 집중하고 있는데.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 신님 벤. 신님 벤. 신님 위에서 저 TP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야 미누님 봐봐 시브라이. 이거 뭐야 시벨. 그래 안돼 주민님. 보시고. 이거 빠른데. 수박이 자라길 기다리고 있네. 아버님한테 TP 하면 아버님 나라 볼 수 있나요? 야 F3 누는 건 금지래요. F3이 뭐예요? 그 잡혀보는 거 금지입니다. 와 졸라 깔끔하다. 자 일단 아직은 더 넓히고 있어요. 미니맵 보시면 역삼각형으로 더 넓히고 있거든요. 저도 보내주세요. 깔끔하다.
뭐잖아라. 일단 지금 중간 점검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아, 근데 성벽이 너무 작은데요, 이거? 지금 다시 다 부시고 다시 만들고 있어요, 성벽. 아. 성벽 원래 다 완성됐거든요. 다 부셨어요, 방금. 아, 이거 뭐 아버님 근데 전쟁 선포하면 뭐 성벽이 딱 뚫려 있는데요? 아, 지금 만들고 있지. 아, 튼튼하게 해야겠네, 이게. 튼튼해야지. 자, 아, 뭐 이 건물 잘 만들었다. 저 이게 끝이에요, 근데 아직. 아, 이게 끝이에요? 네, 예, 건축가 구한 지가 어제라. 건축가가 없어서 문제인데. 건축가가 없었어요, 지금. 야야야야야야야. 여기 터치지면, 야, 터치면 안 돼요, 터치면 안 돼! 헐! 중명나라! 야, 내가 아까 돈 물어낸 게 얼마였지, 배추님? 배추님, 내가 돈 얼마 물어냈지? 200만원, 200만원. 헐, 이거 인건비, 어? 이거 20만원 정도 될 것 같네요? 네, 집에서 벽돌 갖고 오겠습니다. 왜 저 때려요, 신님, 저희 나라인데. 아, 하지 마요, 죄송해요. 헐, 지금 이거 건축가들 피와 땀이 흘린 이거. 어, 나 죽어, 나 죽어. 네, 아무튼 이거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 각자 나를 가세요. 걸어서 가시면 됩니다. 네?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요. 네, 집필 좀 해주세요, 신님. 네, 알겠습니다. 중간 작업 끝. 끝. 아, 배추님 나라가 졸라 건물 잘 지었을 것 같아요. 각자 유심히 하고 계세요. 아, 너블님 저 보내주세요. 이건 뭐예요, 아버님? 어? 이거? 그냥 초국기? 이거 처음에 양계장 만들었, 아, 닭계장 만들었다 하면 안 된다 해서 폐쇄당한 거. 아. 어. 야, 우리 동물 개 많지, 이거. 졸라. 우리 동물 진짜 많다니까. 뭐야, 못 싸! 어, 모래 나왔어, 뭐지? 어? 아니, 기분 터진 거야. 아, 우리 창고도 이렇게 많은데 한번 열어봐도 되나요, 이거? 열어봐도 되냐고? 이거, 이거 네. 봐봐, 이거. 어떤 거야? 여기 봐봐. 다 봐봐. 어? 졸라 많아. 아, 태필 당했어, 미친. 아, 키를 좀 치죠. 부럽다. 우리 돈이, 우리, 먹을 게 없어갖고, 우리 수방공사 하는데. 네? 비교된다. 야, 저희 나라는 돌 많게 해도 돈 많이 법니다. 아, 아주 좋아요. 병장! 일단 각자 마음대로 나가주세요. 병장! 예. 지금 하고 있나? 지금 장군이 어디 갔어? 몰라, 다 쉬러 가셨어요. 장군 어디? 이거 안 돼. 움직임 없으면 잔다고 말한 것 같은데. 동규님은? 뭐 비싼 비에서 뭐 어떤 너 화장이 지금! 아니 아 하지마 기다려 멈춰 지금 뭐 한 거야 반대님 저기 그 크리퍼가 빨리 복구해 지금 여기에 귀중한 물건들이 있었어 빨리 담아 반대님 네 지금 제가 다 먹었습니다 너 아 우리 서버 터진 것 같은데요? 아니야, 서버 안 터졌어. 아, 됐구나. 그래, 지금 내기. 됐다. 어, 빨리, 저 위에 거, 이거 먹고. 뭐 귀중한 거 없었나? 상자 터져가, 아이템 안 없어졌겠지? 이쪽 상자는 그냥 잡 상자라고 불러. 근데 그쪽 상자는 잡템 위주예요. 네. 아, 그렇구나. 제가 한번 싹 정리해가지고. 이거 아침으로만 하기로 해야겠어, 이거, 이러다가. 안 되겠구만. 크리퍼 아버님. 크리퍼. 터질 때 저희 건축물까지 피해가 있었다는데 그게 뭔데? 보여놨어요 어떡하실 거예요 이거 뭔데? 크리퍼 한 마리 터졌다고 건축물에 피해가 가다니 아니구나 뭔 소리야? 잠깐만요 다시 얘기하고 올게요 잠깐만 여러분들 추천 눌러줘야죠 오케이 좋아 지금 있는 사람이 누구누구야? 네 저 있습니다 저요 누구 짱구님도 있어? 있어요 짱구님 소리 아니었어? 짱구님은 주무시고 판다님 소리 같아 네네 저 있어요 판다 있지? 동규님 동규 또 있는 것 같아 동규 있어 동규 어떤 거 짓고 있어요? 지금 짱구님이 자러 가셨죠? 어제도 근데 없었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잘리게 되는 거죠. 너무 근성이 네. 없으신 것 같아요. 예. 짱구님이 뭐 메시지 남겨놓은 거 있어요, 혹시? 네, 아까 그냥 안 움직이면 자러 간 거라고 하시고 가셨거든요. 어디 있죠?
IM. IM이 어디? 아까 채팅으로 치셨던 것 같은데. 자러 간다. IM에... 아, 여기 천안대 한 시간 자고 있는 거. 아,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들어와 있지 않아요? 지금 그냥 컴퓨터 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국가에 나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국가 짱구님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새로운 시민을 받으면 되니까 괜찮아요. 한 명이 나가게 되면 한 명의 새로운 사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성이 별로 없는 것 같나요? 짱구님 들어와가지고 이거 하나밖에 안 한 것 같은데, 근데 아직. 좀 나이 많으신 분 뽑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어쩌습니까? 이분 한 분이 없어지면 한 명을 더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예, 짱구님을, 신님한테. 자, 여러분들 세 번째 날이 거의 끝나가네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각 왕들은 오늘 밸런스나 이런 문제 되는 거 없었죠? 있었어요.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었죠? 일단은 흑요석이 제가 처음에 느꼈는데 하나에 만원인 거예요. 첫 뭐야 네. 제일 첫 번째 날은 두 개 만원이었거든요. 네. 그래도 돈을 진짜 잘 벌었어요 저희가. 두 개의 만원이라도 잘 나와요. 한 개의 만원은 네. 아닌 것 같아. 두 개의 만원인데 그 정도면 다이아 곡괭이가 이렇게 좀 하면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거든요. 예. 근데 한 개의 만원 해갖고 오늘 내가 돈을 진짜 몇백만 원을 벌었어요. 네, 그래갖고 우리나라 좀 세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 개로 이제 됐고요. 예. 수박을 팔아 자기 거잖아요. 자랑했어. 수박. 일단 뭐 그거 재량이죠. 수박. 수박을 과일 같은 거. 과일 같은 거 저희가... 밸런스 잘 맞게 해주세요. 재료 진짜 한샘 모으기 힘듭니다. 예예. 예. 네, 엄청난 인력이 낭비되는 거예요. 그거 한 사람이 농사를 계속 봐야 되고 하는 거니까 그만큼 인력에 따른 대가를 치러줘야 된다 합니다. 생각합니다. 예, 고기가 두 개에 만 원인데 한 셋에 천 원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거는 오늘 게임 시작하기 전에 바꿔놨어요. 네, 한 셋도 만 원이 말이 안 되고요. 과일 종류 같은 거 딱 봐가지고 구하기 힘든 거 사탕수수 같은 거 한 셋 구하기 쉽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 밸런스를 엄청 높이면 안 되지만 구하기 힘든 과일류 호박 같은 거 그런 거는 좀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한 세트에 평균 5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또 뭐 감자라든가 이렇게 꿀 수 있는 거는 뭐 돈을 좀 더 추가해서 팔 수 있게 하면 안 될까요? 감자 맛있는데? 드시죠? 그니까 그냥 감자가 있잖아요. 그냥 구우면 우린 경험치도 먹을 수 있고 팔 수도 있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석탄값을 이렇게 추가해서. 자, 그리고 말씀드리면 오늘 밸런스, 과일 밸런스 그리고 또 아직 밸런스 안 된 게 몇 개 있고요. 일단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 해적분들은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 잘 맞게 나온 것 같고 각 왕들은 더욱더 제국을 발전시켜 주시고요. 제국이 빨리 발전해야 전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니까 전쟁 콘텐츠나 그런 거 빨리 시급해서 도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자, 그리고 저희 나라에서 해고할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예. 네, 머싸님이 추천해 준 짱구님이 자러 갔어요. 어제는 블루스크린이 떠서 안 들어갔고 오늘은 자러 갔어요, 도중에. 그럼 안 되죠. 네. 어제도 받으려는데 오늘 자러 갔습니다. 예. 엄프나 이런 게 아니라 졸려서 자러 간 거는, 아, 네. 저한테 따로 말도 안 하고 가신 거는 좀 그런 게 있죠. 짱구님을 해고하고 내일 한 명을 따로 받도록 할게요. 예, 그럼 밴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짱구님 아이디 아시죠? 네. 내일 한 명 더 추가할 때 시민권을 바꿔서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화이트리스트도 제거해주세요. 예. 펄든 아시죠? 그리고 오늘 받으신 분이나 이때까지 있던 목록은 받으신 거 너블신님한테 보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자면 내일 8월 12일 날은 네 살인자를 특집, 오늘 8월 11일이군요. 오늘 8시에는 살인자 특집을 진행하고요. 마크헤지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날 합니다. 화목 뭐였죠? 화목토에 합니다. 네, 화요일 날 하겠죠? 월요일 날 일일 컨텐츠 했다가 화요일 날 네 그걸 하게 되니까 마크에이지 참여하시는 분들 다들 기억해 주세요. 마크에이지 다음 참여 방송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 꼭 접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공지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공지 없습니까 여러분들?
신이 너무 멍청해요. 예, 오케이. 일단은 아, 그러면 회원이 약간 이상했어요, 오늘. 그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국 각 제국에 소속된 주민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세 번째 날이 끝났습니다. 세 번째 날이 끝났는데 네 번째 날이 왔을 때 어느 정도 틀이나 성의의 구조가 완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각자 돈을 많이 번 걸로 네, 건축물을 많이 사서 건축물을 많이 만드는 걸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자, 신님께서는 각 이벤트나 그런 준비를 많이 해주시고요. 예. 네, 오늘 그래도 은행원님께서 이벤트를 많이 열어주셔서 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날이 끝났고요. 저는 그 아까 전에 건축물 의심을 받는 분 바로 테스트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날 녹화 종료.